박영민 목사는 시대의 부흥과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의 비전 메이커이며 생명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건 열혈 목회자입니다. 그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복음의 선포, 사랑의 친교, 이웃의 책임있는 봉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사랑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20여 년 전 행복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선교단체인 월드브릿지 미션을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해 국내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온 열방과 아프리카 우주를 다니며 선교사역을 하고 있고 최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예리한 눈과 독특한 글쓰기로 각종 신문과 잡지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고 예수님의 웃음초대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등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았으며 지금도 저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독교 케이블 방송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방송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한 방송설교자이며 CTS TV, CBS TV와 구TV를 통해 방송이 송출되고 있고 CTS 기독교 텔레비전의 미라클 아워와 기도천사 등 여러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으며 극동방송에서 5년 동안 행복한 라디오라는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코뿔소TV는 목사님의 찬양과 설교와 강의 등 수많은 컨텐츠를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매달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애청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이자 리더인 그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웃는 모습이고 성경에서 막 뛰어난 코뿔소처럼 어떠한 장애도 주저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달린다고 해서 스마일 코뿔소라고 주변 사람들은 별명을 지어 부릅니다.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치열한 구도의식으로 열정의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현장적 사역의 열매는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 중형교회로 성장하였으며 성장의 노하우를 나누는 교회 개척 세미나 강사와 교회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고 영향력이 필요한 곳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과 도전을 주는 탁월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 설교자로 내적 치유와 웃음 치유, 그리고 신유 집회 등 치유를 위한 영성 집회나 교회 성장 관련 세미나의 단골 강사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유의 유머 감각을 가지고 회중의 마음을 열고 설득하는 청중 흡입력을 가진 설교가이며 직설적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강하고 도전적인 말씀 선포와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거듭난 한 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여호수아 군대와 같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며 사랑과 봉사의 선교 실천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조국 교회를 섬겨 열방 회복을 이루고자 달려나가는 풋풋한 패기가 넘치는 목회자입니다. 최근 박영민 목사는 시대를 워치하며 때에 맞는 양측을 제공하는 엔드타임 메신저로 사역하고 있고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한 찬양 음반 제작과 영화 제작 등 활발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워룸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전세계에서 매일 1만 명 이상이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작전술 기도회와 특전사 기도회에 참석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깊은 기도로 돌파하자는 슬로건을 선포하며 담임 목사와 온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로컬 처치를 내셔널 처치로 성장시키셨다가 팬데믹이 일어나자 회개를 선포하며 더 깊은 기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인터내셔널 처치로 발돋움을 하게 하셨습니다.